바람도 많이 안 불고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도 영상이에요. 3도래 3도 새벽에. 그런 그런 슈퍼카 슈퍼카 소리. 아이고 티코. 야 오늘 진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것인데 진짜 이렇게 다 모였네. 형님 오시는 길은 안 헷갈리셨어요? 이 장작이 한번 붙으면 살벌이여. 고기 보소. 허허 이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이제 이거 다 먹으려면 이제. 아이고 푸짐해서 좋다. 아따 장작이 역시 장작 따숩네. 장작 땡게 따숴. 형님도 의자 좋은 거 있잖아요. 형님 모토 캠핑 할 때 그때 구매하신 거. 아따 앵두 담아도 그냥 갬성 있어. 어? 갬성. 100cc 턱 중년의 덕후들 막 오늘은 캠핑 버전이야. 캠핑 버전. 아따 이건 그냥 이건 내 차 안에서 딱 쓰면 딱 사이즈 좋네. 사장님 이거 쓰지 않나요? 똑같은 거? 없어요. 나 이제 내가 이거 접수 희한란 갔네. 딱 좋네 사이즈. 차 안에서 그거 먹방 찍을 때 쓰면 되겠네. 드릴까요? 응, 응, 나 이거 줘요. 나 가져가세요.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탈라 또. 아따 묵직원이 좋다 이거. 고기를 딱 내 스타일이요. 너 술 뭐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네. 우선 밥부터 해드려야겠어요 형님. 그냥 같이 드셔버리죠. 지금부터 먼저 마시자 하나씩. 하루키님 야채 씻으러 가서 안 오신 거 지금? 사왔다 그냥. 그런 게. 약간 지저분이야 오래 가는. 아니 가게 완전 아이 아유 꽃게가 안 좋다. 크게 잘라도 돼요. 고기 굽는 고기잖아요. 전 해야 되는 고기. 고기 같은 거. 우리 또 막 크게 크게 먹어버린 게 우리들은 그냥. 아따 고기 좋다. 한 5kg 근데 큰 크기에 그냥 막. 그냥 3개씩 먹어버려. 창피하게 한 개씩 먹어. 어른인 게 3개씩 먹어도 돼야. 어릴 때는 이제 한 개씩 먹어도 눈치 배는데 어른인 게 많이 먹어도 돼야.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깨 뿌려진 김치까지 있는 게야. 아이 그냥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와 고기 미쳤다. 맛있어요? 와. 야 닭다리네. 고기 진짜 맛있네. 나와서 먹은 고기 중에 제일로 맛있네 오늘이. 야. 사장 누구셔? 아이고. 아따 형님 그냥 진짜 이거 몇 년도 건지는 알아요 형님? 몰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625는 훨씬 전 거요. 딱 봐도. 아니, 생각보다 이게 한 80년 그때. 그러죠? 네네. 저 어렸을 때쯤. 그러니까 낚시 갈 때 이게 화력이 또 좋대요. 그런 걸 좀 많이 가져왔다고 하시죠. 이게 그 뭐예요? 물 흐리는 용도에 한마디로 작은 휴대용 버너. 버너, 예. 화력이 엄청 좋아요. 부탄가스 나오기 전에? 뭔데 거야? 패스 이제 황학동 그 도깨비 시장 있죠. 거기 가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황동 번호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황동 알 그 등유 번호. 네. 이것도 어떤 건 또 화력이 또 되게 좋은 게 있어. 이거 화력 좋아요. 이렇게. 개도 끄슬릴 수 있어. 중형 개. 가지 말고 중형 개. 이거 일본 거예요? 스웨덴. 스웨덴. 아, 스웨덴. 스웨덴? 근데 원래 그 국산 설봉을 살려고 했었는데. 아, 설봉 맞아, 형님. 네, 설봉을 살려고 했는데, 그거 미끄러지고 이걸로 그냥. 나름대로 경계 있지, 여러분. 팔고 줘야 돼. 아, 여기를? 네. 뜨겁게. 허프치를 하면 등유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젖더라고요. 밑에 깔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달고 줘야 돼. 그때 뭐 토치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토치를 안고 원래는 여기다 알코올을 넣어요. 알코올 넣어가지고 알코올로 불을 붙여버리는구나. 예, 예열을 지켜줘. 예. 야, 냄새 난다. 골로 냄새 옛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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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야, 세다 불. 아, 힘들어. 무슨 강연 번호 같아요. 푸고 돌려버리는데. 기라스도 있을 정도인데 이게? 그런 게. 이게 이제 압이 막 차납니다. 그게 더. 아, 근데 죽은 집도 이거 멍구질해갖고 불 때는 막 그런 거. 야. 그럼 이제 이게 압이 좀 떨어지면 다시 또 멍구질 해줘야고. 확 올라야 되는데. 뭐가 이제 아직 정상은 아닌 게. 네, 수리가 안 됐어. 어. 네. 수리하는 데가 있어, 형님? 가스린다. 네. 전주에? 가스린다. 그 동호 회원 형님께서 해주셨어. 매장은 아니고 일반인이. 일반인이. 저희 집안에 가스레인지 불꽃에다가 물 들어가면 입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냄비 올리면 불꽃 일정할 거야 아마. 이야. 저걸 쉬우면 이제 밑에 불이 좀. 여기 바람이 지금 쉬어. 아니면 이제 뭐가 원래 계속 돌봤던 애들, 그러니까 입양 보내는 애들은 보냈는데 입양 안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거기에서 애들끼리 또 새끼가 나서 늘어난 것도 아니 있어요. 거기서 새끼 낳나요? 그럼 어떻게 왜 30마리 중소한 매주 30마리 딱히 안타까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 피병 같은 거 없던데. 네, 근데 저희는 더 늘리진 않아요. 그냥 있는 애들만 잘 관리하고. 그렇죠. 누가 키운다고 하면 키우고. 근데 이쁜 애들이 지금도 여기 막 있어요. 한번 거기 한번 해볼까요? 딱 앉아있으면 막 무릎에 앉아있는 오는 애들도 있고 막 둘이 걔네 잠 강하게. 거기도 믹스견 아니고 믹스견이어도 아무튼 매력있게 이렇게 그런 애도 있어요. 좀 뭐라고 그러지? 저기 애교가 있어. 삽사리하고 뭐하고 섞였는데 아무튼 혼나게.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잘 입양 가더라고. 예쁘니까. 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쁘고 예뻐야지. 이미 가시고. 네. 네. 이뻐. 아이고 피코. 콩코드. 천천히 가세요. 조용하네. 저거 고급 참게 콩코드가 옛날. 조용해요 저거.
아, 그렇게 묶어서 저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으려나. 수상구조 이한 게 진짜. 아이고. 달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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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